이거를 뭐 어떻게 좀 확인하고 선택하는 건지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인증 표시라는 건데. 아, 그래요? 저도 두 개 알아요. 아, 그래요? 유기농 네. 뭐 핵답. 네. 아, 그거. 표시 있잖아요. 근데 인증 표시가 아무래도 장보기를 오래 한 분들도 이 인증 표시를 다 꼼꼼히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똑소리 나게 농식품 고르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고르는 비결. 알면 알수록 건강에 득이 되는 안전보장 농축산물 선택법.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주부들의 최대 관심사 유기농. 이 초록의 사각마크는 화학비료나 자재를 쓰지 않은 농축산물에만 부여하는 인증마크라고 하니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한 무농약 농산물 인증마크. 좋은 상품을 위해 화학비료를 최소한으로 쓴 농산물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이러한 인증마크는 축산물에도 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마크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안심 축산물에만 사용 가능하다고요. 재배를 잘해도 유통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걱정이 된다면 이 마크를 확인하세요.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가 가능한 우수 농산물 인증마크.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인증 마크인 해썹과 김치, 된장 등 우수 전통 식품에는 꼭 있다고 하는 이 전통 식품 인증 마크까지 챙겨보면 안전 밥상 걱정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식품 고르는 기본 중의 기본 유통기한 확인하기인데요. 윗면만 살피지 말고 식품 바닥부터 옆면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네. 인증 마크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 화면에서 보신 인증 마크들을 저희가 좀 몇 가지로 여기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자,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은 지금 이런 표시들도 있지만 이렇게 새로 나온 표시들도 있거든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바뀌었나 봐요. 이게 좀 다른 건가요? 네. 아, 예. 왼쪽에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가 농식품 인증 마크입니다. 네. 아, 녹색 바탕에 그 태극 물결 무늬가 있는 그런 마크인데요. 이것은 소비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저런 인증 마크가 붙은 식품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네. 2012년 1월부터 그동안까지 사용되던 여러 마크를 통합해서 지금 저렇게 왼쪽과 같은 뭐 유기농, 무항생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다른 건 다 한글로 돼 있는데 처음에 전 저 햇삽을 못 읽어서 핫삽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우수 관리 인증이니까 요즘에 뭐 갑갑을 해서 아, 이 제품이 갑이다. 이거 갑이라고 읽는 거죠. 갑.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갑입니다. 맞나요? 네, 어떤 분들은 뭐 갑이라고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갭이라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 약자이기 때문에 GAP라고 있고요. 네, 우리말로는 우수 관리 인증 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뜻이에요, 그러면? 네, 저 GAP는 농산물의 품질과 관련된 인증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 식품이 얼마나 안전하게 취급되어 왔고 제조되어 왔고 유통되어 왔나를 우리가 정부가 보장해주는 그러한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런 그 GAP 마크가 붙은 식품은요 소비자들이 좀 불안하시면 역추적도 가능한 제도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보다 안심하고 소비 사용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재배됐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를 다 알 수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지금 인증 마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여기 무항생제거든요.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무항생제 마크가 붙어 있는 육류를 사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항생제는 몸에 안 좋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축산물도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하게 됩니다. 축산물 속에 잔존해 있는 항생제가 인체 내에 있는 정상 세균총을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 정상 세균총이나 병균들에게 항생제 내성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그런 슈퍼박테리아도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축산물에서 사용하게 되는 항생제나 사람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항생제의 성분이 동일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무항생제 축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기 권영찬 씨는 네. 방송 중에 뭐 하시는 건 갑자기 아니 네? 제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 이게